아하, 재밌다. 우와! 우와! 알싸한 마늘 그 짭짤한 맛이랑 와플 먹고 싶다, 와플. 벗고 계시네요. 네, 이제 일어났어요. 아, 씻고 아침 먹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체중이 나면 재볼까요? 네. 이도 원래 벗고 지어야 돼. 아, 진짜요? 오, 여기서 같은 자리에서 또 사진을 찍어줘야 돼요. 이것도 영기쌤이 보시는 거예요? 예. 오늘은 다시 양을 늘려서 1.5kg를 먹습니다. 한번 상을 보자고 하셔가지고 얼마나 빠지는지 이제 해동을 해놨거든요. 신선의 소고기 설도. 아, 요즘에 이거 빠졌습니다.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후라이팬 원래 안 썼잖아요. 후라이팬을 제가 쓰기 시작했어요. 오, 진짜요? 이걸 안 짜주면 그 마이야르 반응이 나와가지고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맛이 없어요. 가스레인지를 안 썼던 이유가 집이 냄새나고 가스레인지 주변이 더러워지니까 이걸 안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귀찮아서 제가 안 썼어요. 근데 어쩌다가 설도 드시게 된 거예요? 닭고기만 먹으면 약간 좀 질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와, 이제 너무 똑같은 거 먹으니까 변화를 주자, 단백질도 좀 다양하게 먹자 해가지고 보시면 남백, 소고기, 남백, 닭가슴살 이렇게 세 가지를 먹고 있답니다.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케첩 조금, 머스타 조금. 먹겠습니다.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분주한, 네, 식사 준비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냄새를 나니까 향기도 식혀야 되고 일이 많아. 하지만 맛있다. 지금 제가 밥을 줄이니까 살이 확 빠지더라고. 79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잘 빠지니까 조금만 더 천천히 빼든지 아직은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요? 일단 10시에 수업이 있습니다. 10시에 수업을 하고 11시부터 12시가 좀 쉬다가 12시부터 오후 운동을 합니다. 2시 반에 이제 태닝을 갔다가 집에 와서 유튜브 편집, 저녁에 밤에 또 이제 운동을 갈 예정입니다. 운동 어디서 하세요? 피트니스 M에서. 확실히 회장이 머니까 준비할 것도 많고 가는 것도 일이야. 역시 운동은 느꼈습니다. 집에서 가까워야 됩니다. 맞아요.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이, 콧물이 나와. 저는 항상 코가 막혀서 살았거든요. 그걸 제가 코가 막혔다고 인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얼마 전에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코가 막혀있구나. 근데 궁금한 게, 코 막혀있으면 유산소 강도가 엄청 빡세게 하시잖아요. 네. 안 불편하세요? 아니, 입이 열려있잖아요. 뭐 코호흡 하라는데 코호흡이 안 돼. 입 열고 운동할 때 보면 거의 입 닫고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달리기 할 때도 코로 호흡해라 이러는데 코가 막히는데 어떡해. 요즘에 목구멍밖에 안 떠. 이거 봐요, 보이죠? 새로우신 효과. 목구멍. 어쩜 이렇게 바뀔 수가. 포징도 한번 연습했는데 다른 헬스장에서는 막 벗고 할 수가 없으니까 탈의실에서 이제 이렇게 몰래 사람 없을 때 사람 들어온 소리 할거네요. 바로 숨고. 그래서 오늘 좀 쓰던 서울 가서 연습 좀 하고. 제가 또 인스타그램을 새로 만들었어요. 해킹 당했냐 이러는데 그냥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고 싶은 거야. 진짜요? 모든 걸 다 지우고 새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여자친구가 그랬습니다. 내 의지대로 지울 수 있는 게 인스타 말고는 없다. 5분 만에 그냥 걸어가다가 길바닥에서 계정 삭제. 아, 근데 어쩌다가 왜 그런 마음이 드신 거예요? 진짜 크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새롭게 한번 시작하고 싶었어. 리프레시 하는 느낌으로 크로스핏 시작을 하면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좀 되고 싶어요. 싶어서 이런 거에 엄청 이제 막 신경을 썼었어요. 지금 그걸 신경을 안 쓴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에 그거에 조금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나 따로 근데 이거를 지웠다고 아쉽다. 아, 왜 지었지? 이런 생각은 없고 오히려 재밌다. 새롭게 또 이제 저의 이 피드들을 또 만들어 나가야지.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늘 하나 좀 올려볼까 하고 있고. 네. 새로운 인스타그래머 응원해 주십시오. 아모티베이션 밑으로 짝대기 하나. 그 짝대기 하나는 어쩔 수 없이 다신 거예요? 그쵸. 아씨, 예전께 좋았는데. 그죠? 한 달 뒤에 딱 계정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바로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 누가 또 노리는 거 아닐까 이거 좀 걱정되긴 하는데. 노리지 마세요. 이거 잘라주세요. 영양제도 좀 먹고 하루를 시작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가기 전에 영양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영양제를 먹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또 제가 진짜 몇 년째, 2년 넘게 계속 먹고 있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리즈랩이라는 영양제고요. 제 브이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날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보시면 비타민 뭐 A, B, C, D 뭐 다 있습니다.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요즘에 또 관절 보호한다고 비타민 K 이렇게도 먹었는데 약사분인가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굳이 따로 챙겨서 먹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것만 요즘에는 먹고 있고요. 비타민 K는 따로 안 먹고 비타민 B도 따로 안 먹고 있습니다. 일단 편하다, 그리고 돈이 안 든다.
이거 하나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무려 22종 종합 영양제입니다. 뭐 아연, 마그네슘, 미네랄 뭐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고요. 가방에 몇 개 넣어 다니면 못 먹었을 때 하나씩 빼먹어도 되고 진짜 편합니다. 편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제 2알, 정제 2알이랑 이렇게 뚜껑 따서 액상이랑 같이 이렇게 넘기면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밀크시슬, 오메가3까지 이렇게 해서 같이 그럼 끝! 제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일본을 갈 때나 어디를 갈 때나 이걸 항상 몇 개씩 빼서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그대로 뜯어서 이제 먹으면 돼서 상당히 편리하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제가 대회가 이제 30일 정도 남았는데 이때 되면 어떻게 힘이 좀 많이 딸립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영양 섭취가 중요하죠. 근데 제가 채소나 야채들을 잘 못 먹을 때가 있어요. 이런 제품으로라도 보충을 하고 있고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B나 C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운동 가기 전에 되도록이면 먹으려고 하고요. 이게 또 망고 맛이거든요. 맛있어요. 저는 먹긴 해요. 써도. 왜냐하면 몸에 좋으니까. 하지만 맛까지 있으니까 누구든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영양제까지 먹어봤고 이번에 리즈랩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자, 요거 한 통에 이제 30일치인데 요거를 30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댓글, 아무 댓글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 댓글입니다. 아무거나 달아주시면 댓글에 좋아요랑 대댓글을 달아드릴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30일치를 30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댓글에 대한 답이 없거나 하시면 다음 분들에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리즈랩 바이올 이문과 함께 오늘 하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러면 저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뭐 드실래요? 콜드브루 아이스 아메리카노. 콜드브루 먹겠습니다. 따뜻한 거? 아, 콜라다. 차가운 거 없겠구나. 가서 만납시다. 오빠 달려! 자, 이제 저는 이제 수업을 할 예정이고 커피까지 방금 주문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가면서 보통 커피를 사인오드 하거든요. 도착해서 자는 거 두고 바로 커피 픽업하면 시간이 딱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이제 긴 바지도 입어야 될 것 같고 장갑도 껴야 될 것 같아. 이제 작년에 12월 3일, 올해는 11월 11일 이렇게 대회라가지고 아마 저희 대회할 때쯤이면 그 정도로 추워지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얼죽답니다.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이?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따뜻한 아메리카노. 안녕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형님. 땡큐. 네, 형님. 어떻습니까? 좀 잘 되고 계십니까, 형님? 형은 지금 이거 시체요, 시체. 성장, 성장. 몇 킬로십니까, 형님? 왜? 나 지금 네. 77.5까지 내려왔다. 궁금합니다, 형님. 그래. 그래도 21년 보자고. 알겠습니다, 형님. 오케이. 옙. 일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자기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빨리 끄는 거 알죠? 스웨덤 서울을 오랜만에 와가지고 몰랐는데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회원이에요, 성빈이라고. 앞으로 같이 일을 하게 된 것 같은데. 맞죠. 그게 된 거예요? 네. 군대는 아직 안 갔다 와서 조금 하다가 군대. 군대 가는가요? 군대는 가야지. 나 안 가는 줄 알았어. 예, 일부러 군대라는 탈출구를 네.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똑똑해, 똑똑해. 군대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힘들겠지만 열심히 버텨보겠습니다. 군대가 있으니까 우리 얘기. 니 몇 살이야? 니 몇 살이야? 소스 일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멘탈? 아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맞죠. 안녕하세요. 오늘 하체 한다고 잔치 목숨을 걸었어. 하체를 한다는 거야, 갑자기. 우리 원래 하체 금요일이거든. 제 거에 맞춰서 하는 거야. 오케이, 인정. 어서오세요. 아니 피디님, 편집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찍고 있는데 언제 편집해서 이렇게 자꾸 영상이 나오는 거죠? 고용주가 좀. 아니요. 영상이 너무 자주 나로 올라오던데. 언제든 얘기해서 카메라맨. 나 어디 오메? 어디 오메? 야, 부분 이렇게 잡은 거야. 올라 앉아봤어. 저도 편집해서 오늘 올려야죠. 오늘 또. 또 올려? 또? 제 브이로그 오늘 목표는 올리는 건데. 뭘 얼마나 짜내는 거야? 진짜. 방금 무슨 얘기 했냐면, 위드로 때 넣어줬는 게 아니고, 무슨 때 로잉 잡고. 지금 로잉 타. 피디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은데. 실제로 좀 빠졌어요. 와, 근데 피출렁. 이야, 이거. 오. 우와. 하나씩 꺼내가지고 먹으면. 뻑뻑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자, 포징 한번. 여기서. 여기서 나. 자연광에 봐야지. 그때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 텐데, 지금. 와, 신기하다. 들려? 들려? 1등? 어? 1등 하는데? 기타 취. 저 인조. 와.
멋있다. 좋다. 가보자. 이제 스쿼트를 해볼 건데 리지랩을 먹었잖아요. 리지랩 먹었니? 그 힘으로 또 열심히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먹고 안 먹고 좀 달라요? 운동하실 때? 일단은 마음 자체가 달라집니다. 포션을 약을 빨았으니까. 오늘 루틴 어떻게 해? 오늘 루틴 일단 백스쿼트를 조집니다. 개수는 12개 5세트. 그 여기서 하체 하실 때는 그냥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하시는 거죠? 네, 제가 이거 해봤는데 거기서 해도 다리에 알이 비게요. 근데 여기서 해도 다리에 알이 비게요. 오케이. 깊이가 엄청 좋아졌네요. 맞죠. 프리웨이트도 아무래도 연규쌤과 리지랩. 여덟, 아홉, 둘, 나이스. 태웅이 구멍 보고 뭐라 하지? 어우와. 어우와? 어우와. 어우와. 어차피 요즘 안 오지. 니가 그거 경복고 출신이잖아. 경복고 한번 형 나만 해줘. 오케이, 쭈알리기. 쭈알리기 준비! 야, 야, 야! 쭈알리기 시작! 쭈알리기 쭈알리기 쭈쭈쭈 빠시 빠시 빠빠빠 클캠 클캠 뽀뽀뽀 경복 경복 빅토리야! 지금 끝났어, 다시 하자. 텍스트가 있는 거야? 대단하다고. 전통이 있습니다. 딜리버리 안 들렸어? 딜리버리 안 들렸어? 나 들리는데? 왜 텍스트가 있어? 진짜로?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이팅 하자고 얘기해. 필승 전승 압승 하겠다. 뭐였지? 하나! 라스트! 넷! 오케이! 네. 그럼 뷰가... 뷰가 좀... 되게 안 좋은데요, 저희? 저 루이 엉덩이만 보고 스쿼트 하고 있는데. 저 한번 이거 따라오세요. 니 꼬무니만 쫓아갈게, 내가. 저 한번 이거 따라와. 됐어. 열. 하나. 이거? 열둘. 알죠? 아, 이거 원활함이 안 돼. 아, 진짜? 맞네, 맞네. 혜진, 근데 운동하시는 거 도움이 됐어요? 이번에 촬영하시면서? 도움 많이 됐죠. 평소에 잘 뛰지도 못하고 뛰는 게 되게 약해요. 저기랑 운동하면서 저걸로 200m 뛰었거든요. 같이 러닝할 때 저희 10km씩 뛰니까 진짜 장족의 발전이죠. 나이스! 유튜브 하나 보고 산 게 아니거든? 네. 친구, 너무 개운하잖아. 아! 진짜 피곤해. 어제 또 시상 나왔어. 아, 사진 봤어? 봤어요. 와, 진짜 잘 되겠더라. 와, 내가 보면서 와. 아, 진짜 잘 되겠다. 오랜만에 현업 좀 하고 왔어. 이렇게 내가 새 걸로 나오는 일은 2009년도에 패밀리 갔다 왔다 이후 처음이죠. 패밀리 갔다 왔다. 화이팅 할게! 셋! 다시 모아! 아이! 아, 예. 오케이. 아이. 와, 땀이 땀. 리듬만 따라야 돼. 요즘 아무 띠 없는 스웨덴 서울 어떤가요? 아, 아무 띠 없으니까 루이가 아무 띠 노래입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호랑이 역할을 한다더니 어제도 경기 할 때 내가 잠깐 폰 받거든. 형님, 치어로. 나 셧업이라는 데야 이거. 가만히 잘 지시고. 형님, 셧업이래 그래. 하나, 둘, 하나, 셋, 다섯. 자, 20개. 갑시다. 6, 7, 8, 9, 2개 더! 나이스! 어와! 어와! 다음, 런지. 3개만 하자. 20개씩 3개 하고, 다른 걸 더 하자. 형님, 22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리즈랩에 22가지 영양소가 들어있어. 야, 충성 다르네. 잘한다. 다르네. 이게 혹시 뭐 후원 선수가 거기? 뭐 말하고 쪽팔리 나. 가서. 와, 나. 둘. 셋. 하나. 둘. 여섯. 라스트. 나이스. 좀 이거 워킹 런지, 뭐 리버스 뭐 이런 게 다 달라요.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 워킹 런지는 약간 쉬는 시간이 있어. 발을 바꾸면서. 근데 스플릿 스쿼트는 완전 이제 고립시킨 상태에서 거기만 푹 조지니까 느낌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 저는 워킹 런지가 엉덩이 자극이 더 잘 옵니다.
발을 좀 이동하는 동작들이 발이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그 균형을 잡으면서도 미세하게 막 다리 근육들이 막 쓰이거든요. 그게 엄청 빡쳐요. 아 빡친다고요? 이게 짜증나. 아! 오케이 오. 나 나. 아 진짜 내가 어디 가서 무릎 잘 안 보는데. 나는 걸지 않겠다. 벼락 끝이다 나는. 노래. 그리고 이거 같은 파란색인데 모양이 너무 빠진 것 같아요. 아니 원근법이라 그랬어. 아 이번 스타일리스트한테 지금 혼나고 있거든요. 아 사이즈 달라졌어요? 상체는 뭐 비슷한데 하체를 저희가 운동을 하면 바지를 못 입어요. 아. 근데 요즘 하체 운동을 좀 하니까 TV랑 이런 데가 좀 커져서 바지 사이즈가 다르더라고요. 요즘은 그 마동석 형님처럼 나아 아하 재밌다. 제발! 자, 워킹 런지. 웨이트 오래 하는 게 나아요. 와드 뛰는 게 나아요. 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런 느낌. 자, 마지막입니다. 노마구 운동 끝. 접히는 걸 신경 쓰면 오른쪽이 살짝 내려가고 저렇게 오른쪽을 신경 쓰면 코징 좀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고민 많아요. 쉽지 않네요. 아 이게 도시 도시 뚜뚜뚜 빠지 빠지. 안녕하세요 형님. 발라주세요. 아 알겠어요. 해나보자. 땡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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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너무 피곤한데 리즈랙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집안 사람 못 걸려. 창규 어제 있잖아요. 어제 와이프 몰래 운동 왔거든요. 아, 제 생각에는 우트 코치는 그만 태워도 될 것 같은데. 그쵸. 자, 이거는 오늘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 거, 목요일 거, 금요일 거, 토요일 거, 일요일 쉬고 월요일 거, 화요일 거 하나 더 줄게. 수요일 거까지. 야. 어때요? 완벽하네요. 또 뭐 와이프분 몰래 드시는 건 아니죠? 아 해그만 드시죠. 그럼 저 와이프분 거.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창규 거. 이거 와이프분 거. 아 그래요? 이대로? 알았어. 얘기랑 같이 먹을게.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운동해요. 어때요? 우리 동네 정겹죠? 골목길 느낌. 맞죠? 딱 옛날 그 골목 느낌. 저 너무 막 이런 번화가 있는데 별로 싫거든요. 고물상 저런 거 파는 아저씨들도 돌아다니고. 이 정도 갬상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0점 맞춰주고 200g. 밥에다 계란을 부으시는 거예요? 네. 오! 서비스 서비스. 단백질이니까. 아 단백질이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를 풀어줍니다. 이렇게. 후추가 또 맛있거든요. 그죠? 너무 많이 뿌리면 또 인위적인 맛이 난다고. 적당히. 이걸 이제 볶는 겁니다. 맛있겠죠? 제 거 탐내지 마세요. 제가 하실 줄 아는 요리 뭐가 있어요? 이거? 고기는 잘 굽습니다, 제가. 이건 테이블에 소스가 항상 항시 대기입니다. 5분 대기죠. 언제 필요할지 모릅니다. 케찹, 머스타드 조금만 뿌려. 향만 느낄 수 있게끔. 뭔지 알죠? 아, 다 뿌리시는 거예요? 응. 아, 그걸로 드세요? 네. 아, 숟가락. 이건 뭔 소리지? 말고 과자 먹는 거부터. 과자. 근데 먹방 보면 더 힘들지 않으세요? 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죠. 아 맛있겠다. 와플 먹고 싶다. 와플 맛있지. 감사합니다. 아 비빔도 밥 먹어야 되니까. 아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조금 모자랄까봐 더 추가했습니다. 와 이 된장 진짜 맛있겠는데? 국물이나 뭐 고추 마늘 이런 거 같이 먹어도 되잖아요. 삼겹살 안 줘요? 아.
와 미쳤다 냄새 봐라. 와 드십시오. 쌈무 싸가지고 네. 두 개면 고추랑 마늘 넣어야 돼. 이걸 먹으면 돼요? 네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매콤한 향이 쫙 올라오면서 알싸한 마늘 그 쌉싸리한 맛이랑 쌈장의 짭짤하고 달달한 맛이 섞이면서 단백질 지방의 적절한 조화. 항상 이제 저는 이런 거 시킬 때 이게 1인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고기가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남기더라도 더 시켜야 돼. 요즘 찍어서 올리면 잘생겼다는 소리요. 여보세요? 네. 살 빠져서 그런가? 예전엔 그런 말 없었는데. 대회 준비하면 꼭 그런 말 나오는 거. 맞아요. 이제 밥 다 먹었고요. 편집 좀 하겠습니다. 편집 좀 하고 저녁에 한 10시쯤에 운동을 갈 거거든요. 피디님은 이제 또 퇴근을 하고 저 혼자서 나머지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아 뭔데 무기인데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파래김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먹어보자. 와 진짜 그 딱 진짜 그 구운 김 시장에서 구운 와 와 근데 이거는 좀 매워. 와 진짜 맵네. 어, 매콤하다. 좀, 근데 매운 게 더 유명하대요. 근데 나 맵찔이라 나 이거 너무 맛있는데? 단백질 들어있고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와 내가 사 먹던 건 김이랑 차원이 다르네.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인님. 아, 편집하다가 한숨 잤습니다. 아, 감... 형 돈 다 됐네요. 맨날 이러고 있다 맨날. 엄청 빠르네. 자, 영상 편집 다 해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58분이고요. 이거 확인하고 저장하고 업로드하고 밥 먹고 운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정도면 시끄럼. 영상 올라왔습니다. 어, 쉣. 지인이가 사준 김이랑 밥 먹을게요. 밥 먹고 힘 좀 내자 이제. 아 진짜 열심히 일했더군. 아 컷 편집에 자막까지 편집한다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밥 먹자. 풀마 상처럼 이게 겹이 많아. 이렇게 뭐 이게 계열 바꿔봐. 루데이크가. 자 썸네일을 이거에서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꾸도록 할게요. 최종 공개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끼니 먹는 걸 안 찍었네. 자 마지막 끼니는 햇반 두 개랑 설도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제 운동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10시인데 오늘 좀 늦게 갑니다. 왜냐면 또쌤이랑 혜진이님이 같이 운동하자고 하셔가지고 이제 가는데 일단 갔다 와가지고 다시 유산소까지 타보도록 하겠게요. 오케이. 뭐야? 뭐니까? 지각생이니까 50개. 잘한다. 잘한다. 우리 팀 잘한다. 신경이 어떻습니까? 쉽지 않네요. 인생? 아, 인생? 네. 오늘 운동 몇 탕? 이제 두 탕째. 집에 와서 이제 유산소 딱 하고 자야죠. 자고 내일 아침에 또 피디님 오게 돼가지고 또 아침에 아 지금 피디님 또? 나랑 아침에 내려 올라가는 브이로그 찍어야 돼. 아 진짜? 이게 힘들긴 한가 봐. 재홍이가 욕을 잘 안 하거든. 작년 이맘때 많이 들었거든. 아 그치? 1년 만에 듣네. 진짜 재홍이가 욕을 진짜 평소에 안 하는데 이게 막바지로 오니까 힘들어? 혼자서 하면 또 괜찮은데 주위에 경쟁자들 다 알고 있으니까 더 불안한 거 있잖아. 쉬어도 되는데. 아 그건 아닌데 쉬면 안 되는데 여기가 저 정도가 오니까 나도 그럼 질 수 없지 약간 이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난. 와, 34.6. 95점. 1점 올랐고요. 체지방률 5.7%. 나쁘지 않습니다. 어? 현실부정. 자세한 사항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디테일은 비공개로. 디테일은 비공개로. 공격 다 빠졌어? 1.5kg 빠졌어. 다음 타자 과연 이제 뭐라고 타지?
오. 어, 좋아졌네? 87점. 아, 1등급. 아, 한 문제, 한 문제 분석하자. 어, 1등급. 재욱이 1등급이네. 1등급. 아, 재욱이 합태적으로 1등급이네. 아, 뭐, 그냥 해도 1등급이네, 이거. 골격권 최고다. 이야, 쌩님. 골격권 최고인데? 열심히 한 보람이 있구만. 기분 좋은 한 사람과 씁쓸한 한 사람. 아, 봐봐. 골격권 지금 운동하니라 최하다, 최하. 체지방 올라. 아, 별로. 우리 할 말, 할 말. 뭔데, 뭔데요? 대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네. 대회 준비하는데 우리랑 운동은 좀, 우리가 재용이 운동에 약간 방해될 네. 수도 있다는 생각? 네. 우리가 운동 안 한 거 아니잖아. 이게 고쳐야 보여. 했었어. 우리랑 준하랑 했어. 아, 그쵸 그쵸 했죠. 혹시 뒷운동 했어요? 혼자 늘고 여기는 왜 줄었어요? 아니 식단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식단을 해야지 체지방이 줄어들고 근육량이 무조건 올라간다. 아, 이게 힘든 거 어떻게 이렇게 매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 이거 어떻게 맨날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못하겠다. 재미없다. 즐기면서 운동해. 지금 즐길 수가 없어. 형 근데 진짜 그림체가 달라지는 것 같아. 우리 이렇게 봤자 어쩔 수 없어요. 쭈꾸미들 갑자기 밝아져 세상이. 옷을 흰 걸 입어서 그런가? 그 영화 촬영 현장 대본 아니에요 이거. 아 진짜. 아 내가 읽으면 누가 봐도 인바디 쇼미. 근육이 상당히 있구만. 오케이 오난 오난 집으로 갑시다. 오케이 렛츠고. 아이고 지금 시간이 보자 11시 57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유산소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끝나지 않네. 끝나지 않아 하루가. 자 유산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원조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거 포함된 호텔. 아 죽었다 죽었어. 자 이렇게 해서 운동 끝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즈렉과 함께 오늘 하루를 보내봤습니다. 대회가 이제 한 달 정도 앞으로 남았고요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편집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영상도 올리고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기억들이 슬슬 올라오는데 제가 작년에 겪었던 기립성 빈혈 또 오랜만에 좀 느끼고 제가 식단을 해야 하니까 뭐 이것저것 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것만 먹고 정해진 약만 먹고 그래서 이런 영양제들을 좀 많이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뭐 리즈렉도 그렇고 가스리, 뭐 밀크시슬 등등 이런 영양제들을 많이 챙겨 먹고 제가 이제 뭐 2년 전부터 먹었던 리즈렉 바이리민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체감이 좀 됩니다. 종합 비타민은 항상 저는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또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신 분들은 앞쪽으로 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 소개드린 리즈렉 올인원 영양제라 간편하게 챙겨 먹기도 편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건강도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브이로그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콘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